놓고 해보게 정선입니다. 가끔 아주 깜깜한 시골길을 갈 때요. 정말 빛이 하나도 스며들지 않아서 막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좀 두렵거나 암울하다는 느낌, 막막하다는 느낌 가질 때 있지 않으셨나요? 반면 불빛 하나라도 확실하게 보인다면 아, 저 불빛까지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삶도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좀 이정표를 심어줬으면, 확실한 불빛이 보였으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좀 깜깜하고 암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힐링토크 회복에 모신 이분은요, 삶의 지표가 확실하고 소망이 확실하고 정말 빛처럼 뚜렷한 목표를 우리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게스트 최성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는 의사이자 병든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의사 최성호 목사. 그는 사람들의 임사체험을 성경에 근거해 영적 세계를 증거하고 천국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고 있다. 지치고 병든 영혼을 천국 소망으로 치유하는 의사 최성호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이안인데 인도 클럽도 갔었어요. 혼자 제 발로 갔어요. 개똥철학 때문에 혼자 전도여행 다니고 그랬었어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 세계를 말씀하시죠. 뭐게 소리는 많이 나 높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공부를 좀 하니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수석이시고. 아, 죄송해요. 젊은이들이 헬조선, 준조선 뭐 이러는데 과거의 상처,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찬란한 미래에 접속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데 저도. 저는 가끔씩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목사님처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오실 때마다 그 에너지를 막 쪽쪽 다 흡수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오늘도 예, 오늘도 많은 희망과 지표를 심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유,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예. 너무 감사해요. 예.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최성호 목사님의 이력을 살펴봤는데 예. 이게 한 사람 1인분인가 싶을 정도로 한 사람의 이 양력이 아닌 것 같이 정말 바쁜 삶을 사셨어요.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우리 최성호 목사님은요. 197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요.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시고 1992년에 의사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그맨 된 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 갈리네요. 아, 의사지만 전문적인 말씀 사역의 뜻을 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1999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후에 200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부터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구리시에 위치한 예평교회 담임 목사와 한국기독실업인회 전도 및 양육 전문 자문위원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노원구 저희 집이 그 근처입니다. 아, 예. 노원구에 위치한 요양재활병원 외과과장으로서 또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하셨는데도 이분 정말 바쁜 삶을 사셨구나 싶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이렇게 좀 빠뜨린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네. 저희 작가가 이런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합니다. 예, 네. 저도 놀랐습니다. 예, 게스트가 좀 두려워할 정도로 예.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저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한국기독실험인의 전도 및 양육전문위원 직함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고 과연 자신의 삶에 좀 만족이나 기쁨이 더 많이 있을까? 이렇게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건 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줄인다는 것과 같으니까 어떠세요? 뭐 직함이 많다는 거, 네. 일이 많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은 말씀대로 또 부담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또 다 귀중하고 참 보람은 있는데 네. 또 일들이 겹칠 때 네. 거기서 또 갈등과 부담감이 또 심할 때가 좀 있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하시죠? 아, 그럼요. 네. 아니, 바쁜 와중에 행복을 찾는다면 그걸로 또 좋은 거니까. 예, 예, 예. 자, 우리 의사, 목사, 그리고 기독교 교육 전문 강사 중에 글쎄, 이런 질문이 좀 맞는 표현일까 싶지만 궁금해요. 가장 힘든 일은 어떤 거예요? 그 의사도 그렇고요. 네네. 또 목사도 그렇고 비슷하면은 인간의 고통을 대상으로 일한다는 거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네. 또 귀중한 면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면은
좀 목사로서 일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교 같은 거 준비할 때 네. 정확한 전문 지식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어떤 그 창조적인 영감까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죠. 네. 그리고 또 네.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의 예민한 인간관계 이런 것을 또 다루고 그쵸. 조정하고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눈에 보이는 상처는 그냥 꼬매고 깨끗이 소독하고 그러면 되는데 예. 네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최근에 또 책을 내셔서 네. 화제가 되고 있으신데요. 그 책 제목이 천국에 대한 다른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네. 천국에 대한 다른 생각이에요. 어떤 책이에요? 예, 이 책인데요. 아, 예. 예. 네네.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 주셨어요. 예. 예. 조금 이 저자가 이런 제목 짓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좀 독선적이랄까, 뭐 바른 생각. 바른 생각. 예, 그렇죠. 예. 저로서는 부담스러운 제목인데 예. 이 제목을 정해준 게 두란노 출판사에서 정했어요. 출판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출간하는 출판하는 중에 이 책을 내용을 다 읽고 네. 이 책의 제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이렇게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은 또 천국에 대해서 약간 올바르지 못한 생각들도 좀 그게 궁금했어요. 떠다닌다는 것도 암시하는 듯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 중에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건 너무 인간의 감각 중심.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뭐 너무 경치가 어떻고 뭐 길은 뭘로 깔려있고 네, 뭐 이렇게 또 뭘 먹고 거기다 또 거기 갔더니 또 누구누구는 있었고 또 가봤더니 누구누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누구누구는 없었고 그리고 너무 인간의 감각 내지는 흥미 이런 위주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원래 천국이란 말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 주 독자층이 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입으로 잘 안 했어요. 황송해서 너무 입에 담는 것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독자들을 생각해서 하늘 나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천국이라고 됐고 원래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 이게 뭐 하나님의 공화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나라, 복된 현실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왕국이시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의 느낌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뭘까? 그 성경에서 말해주는 바 그것을 우리가 미리 한번 스케치해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성경에 대한 그런 전망이랄까 그런 천국관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죠. 성경에 입각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란노 출판사에서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 체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그건 뭔가 임사체험이라고 불리는 거. 임사체험은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이제 체험한 환자들을 좀 만나갖고 또 아무래도.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사례들을 제가 이제 모아서 관찰을 해오고 또 아무래도 고민도 의사시니까 해오고 진짜. 예, 고민도 했지. 지금 뭐 수많은 환자가 제 앞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임사체험이라는 게 죽음을 목적으로 그렇죠. 두고? 임하면 이제 임박해서 죽음을 임박해서 어떤 강렬한 정서적인 또는 인지적인 체험을 이렇게 하고 나서 깨어난 후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임사체험. 이제 영어로는 이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NDE라고 약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냥 죽기도 힘들잖아요 병원에서 그렇죠. 의사들이 가만 죽게 안 놔둬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렇죠. 심폐소생술하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임사체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임사체험이 저도 옛날에는 이제 의사였으니까 네. 이것은 죽어가는 뇌에서 어떤 이상한 그 환상, 죽어가는 뇌에서 호르몬 발생하는 같은 거. 예,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환상의 병리적인 하나의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좀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점점 도저히 이런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네. 특별히 그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 체험 내용 자체가 그 병적인 환상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너무 리얼하고 너무너무 조리 있고 또 그 사람 또 특별히 그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 삶이 그런 것이 너무나 그 보통인 환상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혹시 기억에 남는 임사 체험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그래 제가 그 몇 년 전에 외과 과장 겸 원목으로 근무하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병원에서 한 환자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그 62세 때 그 뇌혈관 동맥류가 뇌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응급 수술은 받았죠. 그러나 29일 동안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셨었어요. 근데 29일 만에 깨어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력을 잃었거든요. 후유증으로. 그런데 이제 재활하고 좀 걷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교자도 모르던 양반이 지팡이를 짚고 동네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의 성격과 모든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주치의였는데요. 네. 그분은 사실 간 경화도 있고 간암도 있는 분이었어요. 네네. 간 경화에 가끔 피도 많이 토하거든요. 네. 간암은 또 가서 대학병원 가서 가끔 그 항암 주사도 맞아야 되고 너무 힘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건 뭐 그냥 굉장히 그 우울하고 짜증도 내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절망하고. 근데 저는 그 양반이 짜증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예.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절망하거나 이렇게 우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딱 시간 되면은 약 먹고 딱 밥 먹고 또 시간 되면 딱 산책하고 또 체조하고 저녁 때 되면 반성기도를 한다. 반성기도를 그 양반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고. 근데 그렇게 편찮으신 분이 반성기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좀 억울하잖아요. 아프면 사람 근데,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놀랐고. 네. 그러던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을 우연히 어떠다는 계기로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그때 29일 동안 자기는 그 29일 동안 뭐 병에 누워 있는지도 몰랐죠. 혼수였으니까. 그때 체험했던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거기서 심판대를 체험한 거예요. 너무 명료하게. 명료하게. 네, 뭐 아주 뭐 심판대의 그 사이즈의 색깔 뭐 이런 거. 그 몇 년 전인데도 그냥 뭐 세월이 가서 또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체험한 후에 그렇게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저도 전에는 심판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좀. 그렇죠. 그런데 그 말 들어보니까 야 심판대라는 말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근데 저는 처음 느꼈어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네. 이제 그 유명한 예들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신앙과 큰 의미가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하워드 스톰이라는 분이에요. 네. 하워드 스톰이라는 분은 그 미국 북켄터키 대학의 네. 예술학부 주임 교수였어요. 네. 조각가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였어요. 네. 근데 완전 약간 속물 교수님이랄까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네. 여자들을 특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신 세상 끝나면 다 끝나는 거 그렇죠, 주어진 그렇죠, 인생 사실은. 이거 전부 다 생각하고 네. 이제 그러던 분인데 그다음에 1985년도 6월에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아트 투어단 이끌고 갔다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십이지장벽이 터진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냥 그 아주 그냥 독한 소화액들이 그냥 뱃속에 다 퍼진 거예요. 근데 토요일이라 수술할 당직 의사가 없어요. 한 몇 시간 한 8시간 방치되다 보니까 쇼크에 빠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 양반이 자기가 자기 몸을 벗어나서 하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응급수술 받고 깨어난 후에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변했죠. 이게 참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그냥 병적인 환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도 좀 그냥 막 뒤죽박죽이고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더 사람이 더 멋있어지고 더 말을 반복해도 그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예. 그래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세월이 지나도.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제가 그 환자분한테 제가 농담 삼아서 약간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너 어떤 사람이 총이나 칼을 목에다 대고 그 헛것 봤다, 환상 봤다 그러면 살려주고 진짜 현실이라고 우기면은 만약 죽인다면 그래도 그걸 진짜 현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래 말씀하시겠어요? 했더니 뭐 1초도 망설임이 없어요. 아, 그럼요.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현실이지만 그것도 더 현실입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영어로 realer than real. 이 현실보다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현실보다 더 진짜 현실이다. 단지 차원이 달라서 내가 이 제한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게 아주 그 공통. 이 하워드 스톰도 그런 거예요. 아주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천국과 아까 말씀한 심판대와 그리고 이런 임사체험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논리에서 벗어난 카테고리로 다루려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나라가. 근데 어느덧 정말 그냥 크리스찬답게 잘 사는 삶에 대해서만 그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보다 그런 좀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근본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하워드 스톰이 깨어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다음엔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성가대 찬양하면 막 울고 와이프가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과거는 이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다. 고3 학생이 여기 있다고 보세요. 고3 학생에게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과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모님, 어떤 환경, 어떤 학교, 중학교. 그런데 이 고3 학생의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1년으로 다가온 미래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가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미래의 동력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힐링, 참된 회복, 참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현재나 과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극복하느냐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가 찬란한 미래가 나를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즐겨 써서 찬란한 미래에 접속해서 그 찬란한 미래가 현재가 그 찬란한 미래의 식민지가 되어라. 식민지란 말은 조금 좀 나쁜 어원이 안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지배를 받는 그런 말이 그래야 거기서 참 기쁨과 힐링과 그 거기서 오는 것이다.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게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회복이 아닌가 싶어요. 정신과 상담하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걸 선택한 것은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걸 막 분석해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그걸 극복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러나 곧 있어서 결코 고통스럽지 않은 미래, 찬란한 미래가 올 것이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달라지죠. 아멘. 달라지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제 다음 질문이 다 그런 거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바르게 천국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다 그 기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누구 전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제 발로 갔어요. 신기하다.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 개똥철학 때문에. 어떤 개똥철학인지 너무 궁금해요. 나는 왜 난가 그거였어요. 왜 나는 난가? 아니 잠깐만요. 고 이때 이미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뭐
많이 뭐, 거리가 느껴지죠. 예. 책도 막 사서 읽고 뭐 키에르케골 뭐 그러고다가 또 어떤 이제 불교 클럽 응? 고다서 아, 불교 클럽도 갔었어요. 그 와서도 갔는데 그래도 저하고는 잘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저랑은. 네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동네 집 그때 후암동에 살았거든요. 네. 용산구 그 후암 교회가 있어서 거길 제 발로 찾아갔죠. 그랬더니 거기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가 있다. 고등학생들 네. 모아봐라.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갔어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딱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러는 순간에 그 개똥철학에 관한 질문은 별로 문제도 안 됐어요. 예수님한테 반했다고 그럴까? 그냥 잡혔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알고 싶다. 아, 예수님 예. 알고 싶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예.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신 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때 좀 인류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또 인류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진짜 갑니다. 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정말 공부 잘하셨어요. 회장 시켜주시고 뭐 이러니까 자꾸 그런 재미, 에. 서클 활동 재미에 에. 빠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신앙도 뭐 진지하게 하긴 했지만 아 말씀대로 정말 절실하고 인격적인 그런 재미 좀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나도 이제 성경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의대 본과 올라가서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 그때는 아주 시간이 없거든요 공부해야 돼 그래도 내가 잠깐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내가 그래도 해부학책을 봐야지 하고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이게 성경을 딱 펴보는데 요한복음 16장 14절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뭐라 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 네. 내 최성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이상하게 그 말이 나를 확 뒤집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어지러운 게 지금 저기 천장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말씀 한 구절에 예, 그다음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예.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없고 그냥 막 베란다로 나갔죠. 진짜요? 네. 근데 저 밑에 막 차들이 개미처럼 보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체험을 뜨거운 체험을 했었죠. 와.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게 내 기도, 내 신앙, 뭐 내 열심으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셔야 되는구나. 내 영광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르죠. 예. 좀 미안이 돼요. 예. 너무 기가 죽. 저도 그때 뭐 전혀 저도 아니 너무 일찌감치 뭔가 아주 성숙한 정말 자녀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난 왜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방황하고 있나 저도 또 창피하지만 구에 또 방황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럼 다행이에요. 무슨 예. 좀 약간 마음 위안이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 한 구절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붙잡을 정도의 강한 어떤 체험이 저는 너무 간절하고 고파요. 예, 근데. 그때 자아가 깨졌어요. 이제 일자. 왜냐하면 엘리트 자아거든. 아직 안 깨져요. 엘리트도 아닌 애가 왜 안 깨질까. 근데 그렇게 변화하면 또 특징이요. 나만 알고는 못 빼기잖아요. 예. 전도를 하시고 그러시고, 예. 그렇게 막 열심히 전도를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여름방학 때 네. 이게 홍천 같은데 혼자 전도 여행 다니고 그랬었어요. 혼자 전도 여행은 예,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시외버스 속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전도 네. 연설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렇게 민폐가 아니었어요. 요새는 그게 좀 민폐잖아요. 네네. 근데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 서울대학교 학생이셨잖아요. 예. 그 진짜로 의학생. 예, 예, 예.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러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예. 틀이 있잖아요. 예. 그 틀을 완전히 지금 예, 없애시고 그치, 예. 버스에서 예. 어디 공공 장소에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 예. 세계를 말씀하시는. 뭐 소리는 많이 안 높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참, 이제 그 예. 농촌 마을에 가서 청년들하고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조그만 교회 공동체 비슷하게 만들고 또
또 제가 또 의사니까 또 돌팔이 의사도 했죠. 뭐 응급환자 생기면 너무 겸손하신 표현이에요. 의대생이니까 네. 뭐 잘 모르면서도 이제 좀 응급치료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교회 공동체 생기면 전도사 저기 분한테 신학생들한테 인계해드리고 이런 그런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죠. 예. 아니,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그 어떤 사회적인 틀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아들을 보시는 부모님께서 과연 그렇죠. 찬성을 하셨을까? 제가 외아들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셨죠? 그럼요. 예. 그래. 처음에는 이제 교회 나간다니까 뭐 교회 그 당시 교회에서 좋은 말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좋아 이제 뭐 이렇게 반대 안 하셨는데 이제 제가 점점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네.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여야 되고 이러니까 점점 이제 그 싫어하시는 거죠. 특별히 문제는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우리 1년에 여러 번 제사 지내는 아버님이 그런 분인데. 그리고 어렸을 때 따라서 저도 아주 습관적으로 잘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제가 이제 표정이 달라지는 거니까 저도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충돌이 생겼죠. 그래서 그 충돌 생기고 또 이제 아버님은 제가 이제 돈 잘 버는 회사 대기를 받아주시겠지만은 저는 또 어떤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선교사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노발대발하시고.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럼 나가. 그래서 제가 또 나갔죠. 아이고. 그때는 말씀을 잘 드셨네. 나가라니까 나가시고. 한 세 달인가요? 그 봉천동 숲속에 있는 무슨 조그만 기도원에서 지내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제 뭐 그게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오래 갑니까? 주위에서 자꾸 너 돌아가라 잘못했다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나서 이제 일단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했죠. 진짜요? 예. 그 협상이 되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제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사상에서도 절은 안 한다. 제가 절은 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제사상에 저기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태워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누구 하고 해서 신위라는 말을 맨 아래 붙여요. 네. 귀신 신자, 신령 신자에다가 자리 위자. 이것은 신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영혼께서 여기 와 계시는 자리. 그게 제사상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술 따르고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저 신위란 말을 도저히 제가 그렇죠.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신위란 말씀만 빼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어찌 보면 제사의 핵심을 빼달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제사를 그 지방을 수정하고 잘 안 지방을 수정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워낙 거기 집착이 많으시니까 아, 목사님 기도원에서 3개월 동안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게 기도 없이는 그렇죠. 그런 게 얻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도 그랬었지.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지금은 혹시 아버님께서 아니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돌아가셨죠. 그 후에 이제 아버님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도 가고 또 제가 막 저 추도 예배를 받고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몇 번 했었어요. 아 근데 아버님의 제사에 대한 이게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야 나는 이제 신앙은 갖겠는데 이게 제사를 못 버리겠으니 제사를 허용하는 난 성당도 달린다. 아,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제 그때 제 어머니 계모님이셨거든요. 계모님이 또 성당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먼저 그래서 그분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도했죠. 그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한 그 예배당에 돌아가시기 한 두 달 전인가 그냥 오셔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막 좋아서 이렇게 흐뭇하게 예배당을 바라보시던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 기억해요. 이제 8년 전 일이네요. 세상에. 두 분 다 그때 돌아가셨죠.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요 이렇게 의사로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 예, 예. 뭔가 굉장히 또 인생이 한 번 더 에너지를 이렇게 딱 느끼셔야 바꿀 수 있는 방향 전환인데 저는 사실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야 어떤 평범한 삶을 살다 갑자기 의사에서 목사님으로 신학 공부를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근데 히스토리가 길죠. 그죠. 아, 예. 그 후암교회 다닐 때 그 후암교회가 그 당시는 해외 선교란 말이 생소하던 때였어요. 근데 선구자적인 교회였어요.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선교 부흥회라는 걸 했어요. 가을에 그때 이제 콜링 시간이 있죠. 자신의 삶을 주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바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제가 그때 그 72년도 선교 부흥회 때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선교 헌신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네. 전주예수병원이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하시는 병원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련 받으려고 거기 외과 이제 수련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그냥 계속 그 수술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예. 너무 수술만 하니까 아, 한국말 배울 시간도 없고.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죠. 얼마나 네. 귀한 일입니까? 그쵸,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의료 선교하고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또 이 비전이 흔들리고 비전이 흔들려서 그런지 핑계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신앙도 좀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군의관 때는 제가 많이 그 신앙이 아주 좀 방황했다고 할까 아주 좀 제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시기죠. 그냥. 아까 그때 잠깐 방황하셨다는 그 시기가 그냥 다른 군의관 따라서 뭐 좀 술집도 가고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근데요 그 나쁜 건 아니지 뭐 그 나쁘다는 것보다도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많이 흐트러졌었어요. 아니 저도 술을 먹어봤는데 글로 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거기에 제가 지배를 당하더라고요. 그렇지. 결국엔 예. 그걸 컨트롤 못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괴락 기웃거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참 야 내가 참 내 신앙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참 허약한가 기초가 너무나 얼마나 허약한 거랑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제 그게 참 부끄러움지만. 또 내 자신의 한계를 또 그때 깨달은 예 그것을 깨달은 싶은데요. 계기가 네.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대한 후에 이제 저희 제천에 있는 선배가 하시는 종합병원에 외과 과장으로 갔는데 네네. 그때 어떤 분이 거기 제천 기독실업이네 CBMC라는 조직이 있는데 한번 와서 보지 않겠느냐 와보라 초청을 해서 거기 갔더니 거기가 이제 그 전문 직업인 네. 의사나 변호사 또는 이제 실업인들 사업하는 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모임이더라고요. 그 몇 번 나가니까 야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한 번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난다는 네, 게 사실 그렇죠.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제천지 회장하면서. 그 제천 CBMC가 전국 CBMC의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지혜로 이제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강사가 됐죠. 어떻게 하면 이게 전도 잘하고 양육을 잘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뭐 방방곡 서울 방방곡곡 그냥 다 지혜를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참 병원도 지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해외까지 미국 뭐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유 말씀 사역을 좀 전문으로 해야 되겠다. 너무 감동받는다. 저도 자꾸 그런 생각, 아 이거 좀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런 생각도 되고 의사도 귀하지만. 네. 그러다 이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죠. 저도 아까 살짝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식민지. 그때 이분은 말씀 사역 하셔야겠다. 완전히 정말 쏙 빠졌어요 그 말씀. 예, 예.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콜링. 그러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의사로서의 제1의 소명이 있다면 또 그렇죠. 예.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온 또 소명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그럼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신 계기가 바로 그거죠. 이제 와이프도 처음에 반대했지만은 그러니까. 제 히스토리를 잘 아니까 예. 나중에 그래서. 그럼 처음 이제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 행보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인께서 많이 전폭적으로 이해를 해주신 편이셨어요. 그럼요. 제가 이제 그 대학부 때부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까 저를 잘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저 의사하고 결혼했지 목사하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왜냐하면 예. 여자에게도 사모님으로서의 인생을 또 살아야 된다는 예. 그렇죠. 약간의 부담감. 애들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 와이프가 참 힘들었죠. 그게 그러나 이제 워낙에 그런 제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원 가서 여러 번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찬성을 해줘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사모님께서 굉장히 그럼요, 예, 감사하고 저, 행복하게 예, 생각하시고 제 설교에 제일 열렬한 청취자죠. 그거 진짜 천군만마 같은 힘이죠. 예, 그 저기 사모님들을 굉장히 사모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예. 우리
사모는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만큼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사시기 때문일 아닐까. 그게 만약 일치가 안 된다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왜 자꾸 사모님 말씀을 여쭸냐면 이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 사모의 어떤 내조와 힘과 지지와 응원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개척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또 죄송한 말씀인데 공부를 좀 하니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수학으로 졸업했어요. 아 이게 뭘 하는 수업이시고 아, 예. 아 죄송해요. 근데 그걸 아니, 죄송하실 그걸, 일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교 동기들은 다 제가 지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목회할 줄 알았어요. 아하. 근데 제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보니까 사실 목회 현장에 그래 다르더라고요.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뭐 청빙 받았다가도 마지막 변수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어요. 원래는 이제 사모랑 저랑 처음부터 이제 의사는 더 안 한다 이렇게 결심했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의사로 근무하면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이제 옥상에다가 가건물 짓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01년도인가 2001년도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동안 이제 제가 생각하던 목회는 정반대 완전히 좀 이제 좀 거친 거친 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허파한 목회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또 제가 제 그런 연단이 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이런 것을 가게 된 제가 만약에 그런 깔끔한 목회를 했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을 얻었었다고 지나고 보면. 나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게 지금도 겪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지날 때는 그렇습니다. 그분들께 좀 힘내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선배님으로서 저도 그냥 그 늘 바른 목회 또 아주 그 수준 높은 설교 이것만 집중하고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 그런 바닥을 기는 목회라 할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줄 줄 알고 생기고 또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이것은 머리로는 안 되거든요. 네. 마음으로.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제일 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그게 어려운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머리에서 출발해서 마음에 도착하기가 제일 어렵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게 전전되더라고요. 그 바닥을 기는 목회라는 것이 역시 재정적인 궁핍함과 근데 이제 그리고 의사니까 성도들 간의 어떤 맞습니다. 마음의 어떤 좀 재정적인 것보다도 상처? 재정적인 건 준자비량으로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제 뜻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이렇게 변화하겠지 싶었는데 그런 게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니까.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아직도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가족처럼 저를 믿고 따르고 아주 그렇게 아주 너무 재밌는 목회를 좀 하고 사실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러니까 정말 질적으로 탄탄하게 작은 교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작은 교회를 한 15년 정도 기는 중에 인간적인 시험도 많이 받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바로 가족같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기가 많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정말 공통의 기도 제목이 너무 절박한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기도 훈련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작은 교회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 어떤 개인적인 꿈과 소망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중보로 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저는 찬란한 미래란 말을 많이 써요. 찬란하면서도 두려운 미래. 그 제 아이디가 블로그 아이디가 천국의 북소리예요. 천국의 북소리요. 예, 그러니까 다가오고 있다. 붕, 붕, 붕. 오, 심장이 막 뜨는 거 같네. 저는 그걸로 살다가 주님께 가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책도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약간 북소리 같은 느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뭐냐면 찬란한 미래는 현재에 대해서 반응하라 응답하라 그래서 응답하라 이거인데 맞아요. 그 찬란한 미래가 우리 현재한테 응답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응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응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접속하라 미래에 접속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그 천국의 콘텐츠들을 다운로드 받아라. 너무 좋은. 다운로드 요즘에 받아서. 이제 우리가 쓰는 그렇죠, 말로 맞죠. 많이 그래가지고 변화됐다. 실행을 엔터키로 실행을 시켜라. 예수님이 앱을 깔아주셨다. 그 앱이 뭐냐?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앱,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앱, 또 전도의 앱, 섬김의 낮아서 섬기는 섬김의 앱, 또 바이러스 퇴치 백신까지 주셨다. 바이러스 퇴치 백신.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산상수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위선적인 생활을 안 하느냐. 그걸 쭉 하다 보면 이제 천국의 콘텐츠들이 나의 삶 아까 말했듯이 찬란한 미래의 영토, 식민지가 되게 한다. 그때 참 힐링이 맞아요. 있고 참 그 기쁨이 있고 차원이 달라진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 부검팀을 지휘했던 그 강신몽 교수 박사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법의학의 아주 권위자신데 네. 그분이 어떤 분한테 우연히 이 책을 선물 받고 네. 그 양반은 늘 죽음, 삶, 죽음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맞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기독교 신앙에 큰 관심 가지고 받아들이고 소유 공부 모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서 헬조선, 무슨 조선 뭐 이러는데 맞아요. 그 정말로 아까 말했듯이 자꾸 과거의 상처,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나의 삶의 시야를 찬란한 미래에 접속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꾸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좀 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덕분에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감사하고 확신이 차있지만 하나님을 항상 일할 때나 밖에 나가서는 잠깐 계세요. 여기 예, 기다리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상 좀 소심해지고 위축되고 예, 크리스찬이 예, 오히려 예, 기가 죽고 예, 예. 그거는 그런 뚜렷한 소명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빛이 예, 예, 예.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편안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드리고 저도 목사님의 가는 길을 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